강세기 두 명 사이 치고 올라갑니다. 강세기 뚫어냈어요. 심서현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대로 슈팅! 골! 골!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이민아의 득점. 인천이 홈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민아 선수는 시즌 첫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민아 빠르게 돌아섰어요. 다시 이민아 아크 정면 짧게 밀어줬습니다. 이소담 한번 접어놓고 이소담 슈팅! 골! 중식 이소다. 월드컵의 주인공은 이소다였습니다. 올 시즌 네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이소다. 네, 이소담 선수는 올 시즌 네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지금도 이민아 선수와의 호흡이었어요. 한 명 제치고 돌파해냅니다. 김성민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확실히 심서현 선수가 편안한 점이 공간을 또 막아주거든요. 하지만 김성민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김성민 왼발 크로스 올려줬어요. 트래픽 그리고 왼발 슈팅 골! 만회 골 세종 스포츠토토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종은 정말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세종의 선수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후원은 2대1. 전반전 승부한 양 팀의. ...이제 패스 들어갔습니다. 장세기. 빠르게 올라가요. 장세기. 제쳐냈습니다. 아크 정면. 오른쪽 밀어줬어요. 크루스. 여기서! 들어갑니다! 골! 지었습니다. 내내 마무리. 첫방의 폭격기 내내. 지난 경기에서 내내 선수 내내 선수는 여섯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득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도 득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 도움은 이민아. 오늘 경기 벌써 두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왼쪽으로 정확한 킥. 지금도 압박 성공해냈어요. 세종. 김소은. 먼 거리 오른발 슈팅! 골대! 그리고 최우리! 마무리 짓습니다! 만회골 최우리! 스코어 3대2! 이제 펠레 스코어입니다. 이제 양팀의 점차는 한 점차. 김소은의 정말 먼 거리에서의 슈팅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유리가 침착하게 머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스코어 3대2. 오현이가 커팅해냈습니다. 김혜리 주고 들어갑니다. 이소담 밟아줬어요. 김혜리 터치 이후에 왼발 슈팅 마무리. 첫째 골을 완성시켰습니다. 스코어는 4대2. 인천이 한 점 더 추가합니다. 이번 골의 도움 이소다. 김혜리 선수가 교체 투입됨이